장제원 의원이 언론사에 전화해서 압박을 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7세의 위세가 대단합니다. 저는 저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패널들이 저를 욕해도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. 대단하신 분입니다.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실세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점 강조하고자 합니다. 국회의원들 60명씩 모아서 개파 조직 만들고 언론사에 압박 전화하고 이런 것이 윤석열 사단의 본질이냐,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좀 더 권력을 가질수록 겸손하고 겸허해야 된다.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데 그 권력을 행사하면 곧 몰락하게 된다. 좀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. 법무부가 국회에서 일어난 결정 사항에 대한 위헌 심판 소송을 걸었다. 어이가 없습니다. 드디어 헌법에 정해진 삼권 분립, 삼권의 시대를 넘어서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이제 사권 분립의 시대가 왔다.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런 오만함이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. 이 위헌 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. 법무부는 권부가 아닙니다. 한동훈 장관, 정신 차리세요. 이상입니다.